2017년 인천공항으로 이수가는 고려인 예술단을 마중하러 나간다. 카자흐스탄 아티스트 연맹과 모스크바에서 구매, 모두 13명이 고려인 연주단을 조직하여 고려아리랑 공연에 참가한다. 완전 한 15번 들어봤다. 인천공항에서 간단한 환영식을 마치고 서울 성수동으로 향한다. 문화복합공간 카페 성수에서 고려아리랑 쇼케이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이다. 카페 성수에 도착하자마자 쉴 사이도 없이 리허설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는 한야구 선수님의 기본 제자로 오는 카자흐스탄 사직엔 사직 악단이다. 한 차례 리허설을 마치고 맑은 공동대표의 환영사가 있다. 우리 그 고려인 대회에 이들의 선언문을 채택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나도 한국 사람이다 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국민이 품어 안아줄 수 있도록 그런 걸 또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고려인이 우리 동포라는 것을 앞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체 속에서 볼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저희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고려인들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 얼마나 우리 역사 속에서 지어져 있는 우리 동포인지를 꼭 밝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하자 한국말 오늘 와서 한두 날에 있었는데 한국말 잘하는데 지금 불어말 하겠습니다. Во-первых, спасибо за приглашение. И вот от нас всех, от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а большое благодарность, что именно проводите вот такую акцию. Для нас это значимая дата. Поэтому еще раз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ам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한 야곱의 인사말에 이어 쇼케이스에 들어간다.
쇼케이스를 마치고 안산 사랑요원지 야유극장에서 2017년 고려인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Венчуане, мы летели на самолете в Алмату, и самолет как бы на час задержали. Основной был дипломат именно из Южной Кореи. Мы сидим целый час же, ожидаем, и он говорит: Хансазим, почему бы вам не написать Коре Арира? Вот, вот это для меня было толчком. Вот с тех пор действительно я для этой темы взялся. И в 2015 году мы написали с Ким Пен Хаком, он текст написал. 말씀들 이제 정말 고려인대회의 대단원의 마지막 공연입니다. 함께 부르는 고려 아리랑이 오늘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 같이 고려 아리랑을 함께 부르기 위해서 나왔네요. 정착법이 제정이 돼서 합법적으로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합창단분들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4.16 합창단, 하자 작업장 학교, 고려인 합창단, 그리고 시민 합창단 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노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와준 우리 멀리서 이곳 안산까지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마지막 곡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Thank you.